저희는 1983년도에 부곡 상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창립이 되었고요. 저희 목표는 일단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정했고요. 자립형이라는 말은 실제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업을 성장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글로벌 자립형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인발 제품들은 냉강 가공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은 R&D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R&D 기업으로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산학형을 합쳐서 R&D를 통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스테인리스 중에 저희가 주로 취급을 하는데요. 2형 형상바라든지 스테인리스 파이프들 같은 소재들을 냉강 가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납품하는 데들이 보면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방위산업체 쪽,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미래 산업군인 로봇에는 정밀한 모터인 서브 모터에 들어가는 케이스나 선블리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냉강 가공에 있어서 스테인리스는 조금 난가공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제품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테인리스 전문 인발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2형 형상바는 단순히 원형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2형 형상 모양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CAD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제품들이 원하는 경도, 강도를 맞춰야 되는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성장성이 빠른 데가 베트남이기도 하고요. 현재 삼성 SDI 외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포지션을 동남아 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 방침이 사랑이 가득하고 열정이 넘치는 비전이 있는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없이 시작을 하셨고 바닥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대학교 학과제를 통하든지 그 다음에 신입사원들을 저희가 교육시키고 또 함께 함으로써 같은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숙제들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회사들은 단순히 청년들이나 한국 인력만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근로자들도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들과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업들은 어쨌든 살아서 생존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함께하는 근로자나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